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셀트리온 투자자들은 하나금융투자의 선민정 애널리스트, 선민정 연구원. 너무나 잘 알죠? 우리 민정이가 지금 그런 뉴스가 계속 루머가 나왔었거든요. 하나금융투자를 퇴사를 해서 직장을 옮긴다. 그거에 관한 뉴스가 이더 벨에 나왔고요. 제목은 이렇게 알토스 바이오 CFO로 진흥국 한국증권연구원이 영입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 조그맣게 선민정 하나금투 애널리스트 삼성경제연구소로 이직 이렇게 나왔죠. 같이 한번 볼게요. 선민정 박사는 한달전 하나금융투자를 떠나면서 애널리스트직을 내려놨다. 새로 이직한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오피스 등 주요 고객사들을 위한 내부 보고서 작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선 박사는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활약해왔다. 진짜 베스트 애널리스트였었죠. 누구를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위해서. 그는 연세대학교 생화학과를 졸업한 후 포항공대 생명공학 석사, 박사를 취득했다. 모감생명과학연구소와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연구위원도 지냈다.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로서는 2016년부터 근무했다. 아니, 이렇게 학력 좋고 머리 좋은 선 박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삼성을 위해서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엔 이제 공식적으로 삼성경제연구소로 이직을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위해서 일을 한답니다. 참할 말이 없네요, 여러분. 삼성의 힘 대단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셀트리온, 삼성의 힘을 이겨내야죠. 우리 셀트리온 주주가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